신랑 신부 행진. 여러분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목사님이 찍고 계셔가지고. 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결혼식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 기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5부 대선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새로 탄생하는 가정을 위해서 선물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대선 이후에 우리 피처님께서 결혼합니다. 그 자리가 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 마음이 얼마나 지금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분을 그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축사를 부탁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성경도 이렇게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 적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냥 진솔하게 필제 형제와 내가 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지금의 필제 형제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축복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노래를 정말 죽도록 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줘도 되겠냐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학교로 딱 왔는데 필제 형제가 왔어요.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해도 되겠다고 그냥 허락을 했더니 굉장히 감격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된 이제 수업들이 연습을 하는 걸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할 수가 있지? 결혼식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랬던 형제에게 이제 뭐 음악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죠.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것에 대한 확신이 쓰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생긴가하고 다르게 정말 순적하게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24시간을 자네한테 오픈할 테니까 자네의 24시간도 나에게 오픈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형제도 따라올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고도 죽도록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 출석하던 교회로 같이 와서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하자 이런 것들에 은근히 피하면서 들어와서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딱 만나더니 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좀 아까 그 이수함 형제가 축가를 했잖아요. 이수함 형제가 사실은 먼저 이 형제한테 손을 내밀고 도와줘서 같이 성장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를 향한 사모함과 세상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돼버렸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저도 뭐 제 인생에 그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 이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필제 형제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리를 추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소망을 갖자,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이상한 난리 시국 가운데 이제 사랑침례교회로 제가 오게 됐는데 지금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있었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너무너무 결혼하길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이를 보내줬다. 그래서 원숭이가 했더니 글쎄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이 두 부부를 향해서 제가 축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꼭 한 가지 여기 많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이게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구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오늘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정말 꽃길은 아닐지 몰라도 주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간단히 바라는 축하드리고 특별히 제가 살면서 철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자를 위해서 축가 부르는 일은 없을 거다. 근데 그거를 깨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복하면서 우리 보훈자님 같이 나오셔서 네,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이라는 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새벽별처럼 내 마음 깊은 그곳에 변하지 않는 샘을 내려놓고 우리 사랑은 영원히
Thank you.
네. 아주 행복합니다. 뭐 뻔한 걸 물어봤는데 그 저 아까 권우주 형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하늘에서 하늘을 주셨다. 네. 네. 어떤 그 느낌이셨나요? 하늘에서 하늘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한혜자매님이랑 되게 우연히 닿아가지고 네, 제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날벼락 같이 뚝 떨어지는 날벼락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큰 공기 갑자기 떨어진 것 같다. 네, 날벼락. 평생 기억한다. 평생. 자, 하늘에서 날벼락까지 떨어진 우리 하늘자매와 네, 듀엣곡으로 네, 행복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자매님 어디 있습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예. 자, 마이크 여기 또 있어요. 네. 사실 이 두 분이 사귀기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결혼하자고 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됐죠? 1월 1일에 만나서 지금 오늘 며칠이죠? 3월 12일에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 이혼 손 들어보세요. 이혼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교회랑 상관없이 다 들어보세요. 여기 다 잠깐 가신 분들이고요. 여기 좀 제끼시고. 자, 이혼 손 들어보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도 간다. 아시겠죠? 예,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 두 분을 보시면서 기대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의 곡 들어보고요.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아껴주셨던 박수와 함성은 여기 다 쏟아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분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세상에